그리고 그 선수들과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팀들에게는 그 이후에 이제 시즌 마지막을 또 준비하기 위한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. 골대! 골대! 김혁이 골대를 맞춥니다. 이번에는 김혁이 선수가 이 슈팅은 골포스트를 맞고 나오고 마네요. 조영진의 패스, 그리고 김혁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그렇죠. 굉장히 그런 순간이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. 그래도 김혁이 선수의 클래스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. 그렇죠. 앞쪽에 공간을 확실히 이제 넓게 허용을 하면 안 되는 선수고요. 골대! 양 팀 한 번씩 골대를 맞춥니다. 지금은 도 골대를 맞고 나오고 마네요. 후방 지역에서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.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강용종. 그렇죠. 지금 여기서 몸싸움 이겨내고. 그렇죠. 한승욱이 왼발 그대로. 지금은 박성민 골키퍼가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죠. 마음 먹고 정확하게 임팩트된 슈팅이었거든요.